화재로, 폭발로, 감전으로 올해 들어 9월까지 443명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늘었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 2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9월 한화우션 거제조선소에선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32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스폭발 사고와 익사, 온열 질환 등까지 이곳에서 올해 목숨을 잃은 사람만 5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43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명 줄었는데 건설업 사망자가 15.4%, 37명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건설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뭐 아무래도 건설 경기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50억 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18명 줄었습니다. 다만 50인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선 2명 늘어난 19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과 부딪힘, 깔림, 뒤집힘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화재 폭발 때문에 죽은 사람은 25명 증가한 43명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위험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노사가 직접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에도 노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종과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